공채 공무원 방송기술직 회로이론 문제풀이 개강입니다. 오늘은 1번부터 33번까지 회로망 해석에 관한 부분만 문제를 넣었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단자전하 V0는 얼마인가? 아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단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5옴 10볼트가 있습니다. 15옴 V0입니다. 자, 이 문제의 출처는 9급 공무원 문제입니다. V0를 찾아라.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라운드는 0전입니다. 여기 전압은 V0입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으로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임의의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류, 유입하는 전류는 물론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0입니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유출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는 어떤 전위가 있고 얘는 V0.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저항이 얼마예요? 10분의 뭐예요? 0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고 가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오면 V0 마이너스 0 돼요. 이 절점의 전위는 뭐예요? 이 노드의 전위는 V0죠. 얘는 0전이니까 이렇게 10분의 V0 마이너스 0 1로 흐르는 전류는 5분의 V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분의 V0 마이너스 0입니다. 자, 이걸 빨리 풀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0은 안 섭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0분의 V0 마이너스 0 플러스 10분의 V0 이게 10이 맞아요? 기호가 아,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얘를 유입한다고 가정하면 얘는 뭐분의 5분의 10 마이너스 V0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거 위치 바꾸면 같은 값이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키르호프의 방정식만 만들면 됩니다. 뭐돼요? V0 플러스 2V0 마이너스 20 V0 4V0 이꼴 20이니까 V0 이꼴 5V 첫 번째는 키르호프의 방정식을 이용한 절점 전위를 찾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15옴이 있고 10옴이 있고 10옴이 있습니다. 10볼트가 있고 여기에 20볼트가 있습니다. 어제 전기기사 실기 필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강하는 여학생들 4명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우리 학원이 역대 보면 KBS에 진학하는 저 취업되는 친구들이나 공채 한전이나 발전공기업 이런 데 취업되는 친구들 중에 남녀의 성비 중에서
우리 학원이 유독 여자 수강생들 합격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전기기사 시험도 어제 시험 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문자 왔는 내용을 해보면 전원 여학생들 4명은 전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학생들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지금까지 했던 절점 방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절점을 V라고 표현을 합시다. V. 지금 화살표가 유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대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10분의 10-V. 자,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10분의 V 마이너스 얼마? 20입니다. 여기는 이 전위에다가 이 전위니까 V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 얘는 10분의 20 마이너스 V는 10분의 V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입하는 전류. 유입하는 전류. 극성을 여러분들이 바꿔놓으면 더 헷갈리니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는 전류. 10분의 10-V 플러스 10분의 20-V 넌 10분의 V다. 장이 다 갔습니다. VV 하나 날아가면 V0 이꼴 얼마입니까? V 이꼴 30 나와요? 에? 10 나와? 10이 나왔습니다. V 이꼴 10볼트입니다. 그러면 I3는 몇 암페어입니까? 10분의 10이 되니까 1암페어 흘러요? 자, 오늘 못 따라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유입하는 전류 10분의 10-V볼트 이쪽으로 유입하는 전류 10분의 20-V볼트 여기서 1로 흐르는 10분의 V볼트 분모 없어지니까 2V 꼴 30볼트, 3V 이꼴 30볼트, V 이꼴 10볼트. 고로 흐르는 전류 I3는 1암페어. 첫 번째 절점으로 풀었습니다. 두 번째, 회로 변경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연결입니까? 무슨 연결? 직렬을 병렬로. 전류원으로 고치면 몇 암페어? 1암페어. 장을 병렬로 고치면 10옴. 원래 10옴. 이쪽 거 봅니다. 병렬로 고치면 10옴.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2암페어. 합이 3이 흘러와요? 각각 1씩 흘러요? I3는 1암페어입니다. 너 필기하지 마 아직. 금방 떨고 있어. 기초 확실히 알고 필기. 자, 다시 한번.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전압음과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압음은 뭐로? 전류원으로. 직렬은 뭐로? 병렬로. 우선 회로 변경법은 이거 두 개만 알면 거의 완벽합니다. 직렬을 뭐로? 병렬로. 전압은 뭐로? 전류원. 전류원이니까 10옴에 10볼트는 1암페어 나와요. 다음 이쪽 거.
15면 20볼트니까 2암페어 나와요. 10이니까 여기 1이 흐르고 여기 2가 흘러서 3이 되면 저항이 같으니까 각각 1암페어를 흘러요. 자, 두 번째 해석법입니다. 세 번째는 루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볼트, 10, 20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첫 번째 루프에서 10원, 10 곱하기 뭐? I원 플러스 10에는 I원 마이너스 I2 다음 20볼트 10I2예요 이게 플러스 10에 I2 마이너스 I1 얘는 뭐라고요? 루프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루로 풀겠습니다. 뭐라고요? 지루. 지루하고 루프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뭐는 10원, 10 곱하기 I1 플러스 10 곱하기 I3 이쪽 거 20원, 10 곱하기 I2 플러스 10 곱하기 I3 방정식 두 개의 미지수 몇 개예요? 세 개지요? I3 있고 I1 플러스 I2 행렬로 풀든지 연립으로 풀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자, 얘는 뭐라고요? 루프입니다. 특징을 한번 봅시다. 7호는 세 가지 방정식이 나오는 반면에 루프는 두 개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루프는 7호 n-1의 방정식 수가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첩으로 풀기는 하는데 중첩은 요즘 안 씁니다. 그래서 중첩은 안 하고 마지막 밀만으로 풀겠습니다. 밀만 불러보세요.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은 10분의 10 플러스 10분의 0 플러스 10분의 20. 오케이? 이게 무슨 정리요? 밀만의 정리입니다. 자, 하나의 회로를 절점으로 루프로 지로로 밀만으로 풀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회로만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한 3일 정도는 앞으로 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7급 공무원들은 답답할 겁니다. 저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1번 문제 이해 안 되면 손 드세요. 다 이해되세요? 지웁니다. 자네는 이해했나? 1번과 2번 문제 필기는 내가 시간 줘. 이해돼서? 자, 1분 30초 정리 시간 드립니다. 스마트폰 찍을 거 찍고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늦게 온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처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합니다. 3월 말까지는 파트별로 수업을 하고 4월부터는 막 뒤섞여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나 갑니다. 그리고 모를 때 촬영하고 있으니까 신호만 보내세요. 그 문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정리 다 되신 분들은
내가 필기 시간을 들 때 그 시간에 다음 문제를 읽고 생각을 해 놓으세요.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이번에 전기기사 필기를 하면서 이 근방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다섯, 여섯 명이 이쪽에 수강 신청을 바꿔서 수강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3분의 1은 뒤에서 핸드폰 갖고 보고 수업을 집중을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내 수업은 한 명도 다른 집중 안 하는 친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전기기사에 한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기사 실기도 마찬가지고. 자, 3번 풀이하겠습니다. 5볼트 기전력을 주어놓고 마른 목걸이 형태의 저항이 연결되고 이 지점에 그라운드가 잡혀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옴이고 2옴입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 1볼트가 걸린다고 했어요. 여기 전압이 몇 볼트였습니까? 2볼트 걸려요? 저항이 4옴이네요. 4옴에 2볼트가 걸리고 이 저항이 4옴일 거고 얘가 임의 저항 R옴이고 얘가 1옴이에요? 2옴입니다.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라. 이 문제는 한 단계 껑충 대한민국 객관식 시험 문제의 가장 어려운 7급 국가직 문제입니다. 저게 뭐 어렵냐? 어렵습니다. 1분 만에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 브릿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아로움입니다. 브릿지가 성립된다면 가운데 께 저항이 없어지고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 자, 문제의 순서를 보면 지금까지 키르호프의 법칙만 갖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키르호프로 풀겠습니다. 자, 집중! 한 번의 설명으로 추가 설명 안 합니다. 2분 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점입니다. 이 절점은 몇 볼트입니까? 2볼트입니다. 이 절점은 몇 볼트입니까? 5볼트입니다. 이 지점은 0볼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절점은 이 절점입니다. 맞습니까? 이 절점을 안다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저항을 묻는다면 이 저항은 1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이 절점의 전압을 E라고 한다면 I분의 E가 우리가 구해야 할 최종 목적입니다. 절점 1을 찾아야 되고 전류 I를 찾아야 됩니다. 전류 I는 당연지사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합일 겁니다. 그러면 지로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부터 구해봅니다. 자, 저 뒤에 일로 보세요.
2볼트고 3볼트만 여기에 전이차가 몇 볼트입니까? 3볼트입니다.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1암페어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볼트에 4옴이고 0전이 전이차는 2볼트니까 0.5암페어가 흐릅니다. 1암페어가 들어와서 0.5가 흐른다면 이 기로에 흐르는 전류는 0.5암페어입니다. 얼마라고요? 0.5암페어입니다. 여기 전이가 몇 볼트였습니까? 2볼트. 이 사이에 볼테이지 드롭 전압강하는 1볼트죠. 이 절점의 전위는 1볼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레시피를 이용해서 김치찌개를 끓여보니까 위에 E는 1볼트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뭘 찾아야 됩니까? 전류를 찾아야 됩니다. 전류는 암산해도 찾으네요. 얘가 1볼트고 얘가 5볼트면 4볼트의 전압이 걸리고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오케이. 아까 몇 볼트? 5볼트. 이전이 찾아보니까 1볼트. 전압강화 몇 볼트? 4볼트에 4옴이니까 1암페어 흘러요? 여기는 몇 암페어 흐릅니까? 흐르는 전류의 합은 1.5분의 1. 3분의 2옴 돼요? 오케이? 뭐 고개 안고 뜨긴 사람들은 뭐야? 이해되세요? 자, 문제는 2분이 걸리든 3분이 걸리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 1분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풀고 얼마만큼 생각을 깊이 해야 이걸 시간 내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변별력을 갖는 첫 번째 문제 하나입니다. 2013년에 이런 문제가 5문제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걸 접근을 빨리빨리 해야 되지. 평균 75점이 컷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전지를 접속했습니다. 3과 5단자 사이에 전위차 3-5의 전위차 볼트를 찾아라. 3은 몇 볼트입니까? 3과 4 사이는 3볼트지요? 5는 몇 볼트입니까? 1.5볼트지요? 5와 6 사이인데 5는 그라운드가 잡혔으니까 몇 볼트예요? 1.5볼트? 5의 전위가 몇 볼트예요? 1.5볼트. 아까 3볼트하고 합하면 4.5볼트의 전압이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는 유형이 특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에서 4까지 전압은 몇 볼트예요? 6볼트지요? 1에서 4까지는 6볼트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암산합니다. 5번 암산합니다. 아래로 10암페어가 흐르고 위로 9암페어와 5암페어가 각각 독립전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렬별로 차전류는 위로 몇 암페어 흐릅니까? 4암페어 흘러요? 저항이 같지요? 그러면 4가 2, 2로 나눠 흘러요? 근데 몇 볼트입니까? 8볼트니까 R는 몇 옴이에요? 4옴 나와줘요? 되세요? 신호만 보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6번 갑니다. 아래 회로에서 6km 저항은 96mV입니다. 66km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력은 96mW입니다. 이때 IS의 값은 얼마인가? IS의 값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정리하시고 2분 드립니다. 6번 해결하십시오. 자, 6번 푸른 친구. 답이 얼마나 왔어? 자네. 못 풀었어? 아니, 저쪽 처음 보는 친구. 못 풀었어? 자, 1분 후에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 문제, 원리는 키루프의 1법칙, 2법칙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가 키루프의 1법칙, 2법칙을 이용한 문제들을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변리사 시험부터 국어공무원 시험까지, 기사 문제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풀으라면 6번 역시 못 풉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문제 답 암기식 공부만 하신 거예요. 문제 풀이에 대한,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방법을, 그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걸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왜? 주관식은 무한정 시간을 줘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 국가, 이 공무원 문제나 객관식 문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수검자들에게 변별력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쉬운 문제 30%, 어려운 문제 30%, 보통 문제 40%. 그 문제 중에서 객관식 문제라면 6번 문제는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입니다. 이옴입니다. 이렇게 IS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옴이 있고 12옴이 있습니다. 국가직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항의 단위는 옴이 없습니다. 거의 다 킬로옴입니다. 앞에 5번 문제도 킬로옴 문제였습니다. 앞에 3번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면 모든 7급과 9급 공무원 문제는 저항의 단위가 옴은 거의 없습니다. 킬로옴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회로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점입니다. 요게 하나의 절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얼마 연결돼요? 2옴. 여기 얼마? 2옴. 여기 얼마? 2옴. 여기서 1로 몇 암페어? IS가 흐르고. 여기 얼마? 12. 여기 얼마? 12. 그 절점에서 여기에 얼마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갑시다. 밑에 그라운드를 봅시다. IS와 위는 맞나요? 위에 있는 절점과 아래에 있는 절점이 맞나죠? 그 사이에 IS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 12, 12로 연결되는 등가회로로 고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 몇 와트였습니까? 96와트. 그렇다면 P는 R분의 V제곱, R은 P분의 V제곱. 그런데 V가 없으니까 뭐로 해야 됩니까? I 자성 R로 하면 돼요. I는 루트 R분의 P. P가 몇 와트? 96와트. R은 6호. 4A의 전류가 흘러요. I, 여기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예요? 4A. 이거 두 개 몇 옴이에요? 6옴. 그러면 열로도 4A 흘러요. 오케이. 다음. 얘와 얘는 3옴이지요? 얘, 얘, 얘는 몇 옴이에요? 3옴이죠?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16. 물론 단위는 킬로니까 미리 암페어겠죠. 거의 반은 지금, 뭐 저렇게 빨리 나갔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봅니다. 절점을 이용해라. 요 절점,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절점, 이 전류원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절점, 절점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소자의 값도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게 절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라운드에 있는 절점은 요겁니다. 이 절점들입니다. 위에 있는 절점들이고. 이와 얘와 얘는 병렬이지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그림을 바꿔 그렸습니다. 다음. 예, 예, 얘는 세 개가 병렬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몇 옴이에요? 3옴이고. 여기가 몇 옴이에요? 6옴이죠. 6옴의 소비 전력 P를 이용해서 전류 4A가 이 단자에 흘렀죠? 이거 두 개가 몇 옴이? 6옴이니까 똑같은 저항에 똑같은 전류가 흐르죠? 합하면 이쪽이 몇 암페어예요? 8A. 얘는 몇 옴이에요? 3옴. 얘도 3옴이죠? 이거 두 개 하면 6옴이고, 이거 두 개 하면 또 3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저항이니까 8, 8. 여기도 8이죠? 16mA의 전류가 흐른다. 자. 됐어요? 두 번째 풀으라는 문제. 7번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을 적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게 더 빠릅니다. 7번. VX가 12V일 때 전원 VS의 값을 찾아라. 자, 이거 정리하고 2분들입니다. 풀이 방법은 6번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밥상에 밥을 떠보세요. 오늘 회로 이론을 외한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따라오기 급급합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로 능력을 제로 베이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론부터 수업 설명할 처음부터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체계적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참 문제 좋습니다. 내가 봐도 이런 문제들은요, 3이고 12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VS 6옴이고 여기가 4옴이고
이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12볼트면 이 전압이 얼마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절정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선을 내가 끊게요. 6연결돼 있어요? 네. 3연결돼 있어요? 네. 아, 또 여기 6연결돼 있어요? 여기 연결돼 있는 게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연결돼 있는 부분은 없지요? 얘는 몇 옴이에요? 여기서 6에 자, 여기는 또 얼마 있어요? 콧멍이 되고 여기가 12볼트 있어요? 12볼트 있어요? 요거와 요거는 몇 옴이에요? 12옴 연결돼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서두르지 마시고 6은 여기에 바로 연결돼 있죠? 다음 4도 바로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까? 2도 바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얼마예요? 12볼트입니다. 됐습니까? 등가회로 고쳐지는 것만 이해돼요? 같이 따라하세요. 그럼 바보들 아니야? 1에 몇 볼트입니까? 그러면 2에는 몇 볼트겠어요? 24볼트. 얘는 몇 볼트예요? 태우기. 이해했나? 자, 다시 내가 우리 태우기를 위해서 회로가 이렇게 바뀌는 건 이해돼서? 오케이. 자, 회로가 이렇게 바뀌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릴 때 색연필을 갖고 그림을 안 그려본 사람입니다. 위에 거 그리고 밑에 거 그려보세요. 자, 얘와 얘는 병렬이지요? 그럼 얼마예요? 36분의 48이니까 16분의 48이니까 3이지요? 3하고 6은 2지요? 2, 2는 1이지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체 양단에 걸리는 이 전위하고 똑같지요? 예? 그 이 전위가 몇 볼트예요? 12볼트. 이거의 합성장은 몇 옴이었습니까? 1옴이었죠? 1옴에 몇 볼트 걸렸어요? 12볼트. 그럼 얘는 몇 볼트, 몇 옴이에요? 2옴. 2옴은 몇 볼트 걸려요? 24볼트 걸려요? 전체 인과전압은 36볼트 나와요? 참 쉽죠잉? 근데 미안하지만 앞 문제와 이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 변리사 문제였습니다. 오늘 내가 변리사 문제 6개를 집어넣고 7급 공범 문제 7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해는 되셨어요? 자, 한 문제 더 풉니다. 자, 황소그럼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8번입니다. 그림에서 이 제로가 10볼트입니다. RA는 2옴이고 RB는 1옴입니다.
V1과 V2의 전압은 얼마인가? 자, 우리는 이런 문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풉니다. 주목해 보십시다. 시중책 해설 방법을 보면 이 문제는 전기기사, 산업기사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해설집을 보면, 자, 얘가 몇 볼트입니까? 10볼트? 2옴, 1옴, 2옴, 1옴일 때. 여기 걸리는 전압 VA와 여기 걸리는 전압 VB를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중책 해석대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 VA는 1 곱하기 IA. IA는 1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1 곱하기 2 플러스 1.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2 플러스 1 곱하기 10분의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1 곱하기 2 플러스 1 11분의 30볼트.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기 것 더하기 남의 것에 남의 것 곱하기 전체 전류입니다. 다시 한번 1옴에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2 플러스 1 자기 것 더하기 남의 것에 남의 것 곱하기 전체 전류 전압 10에 합성 저항의 계산법 11분의 30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 IB를 봅시다. IB는 1 저항 1입니다. 곱하기 역시 여기 흐르는 전류를 IB라 하면 IB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1 곱하기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에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10 자기 거 더하기 남의 거에 남의 거 곱하기 전체 전류 저항 1입니다. 아까 하고 비교하면 다 똑같은데 요거는 3이고 요거는 1입니다. 고로 11분의 10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입문에서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절점을 VA라 하고 이 절점을 VB라 합니다. 임의 회로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고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분의? 2분의 10-VA는 1분의 VA 플러스 3분의 VA. VA고 1이고 얘는 얼마예요? 3의 VA입니다. 물론 얘를 2분의 VA-VB라 해도 되고 또 얘를 1분의 VB라 해도 됩니다. 왜? 이 지로에 흐르는 전류나 이 지로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 전류죠?
그런데 구태여 방정식 하나의 미지수를 더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11분의 30이 나옵니다. 자, 이게 11분의 30이 나왔다면 그 또한 바로 암살이 됩니다. 이 전위가 얼마요? 11분의 30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걸리는 전하고 3분의 1이 걸리죠. 11분의 10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온과 이롬이니까. 오케이. 정리하십시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